아마 몇 달 전이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본7204님, 라스트 HJ8호님 등등 여러 구독자님들께서 이 개발자 떡칠신을 재현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찰진 목소리와 오밀조밀한 편집이 즐겁게 느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라 또 하면 채널 접어라, 이 언제적 이야기를 구독 취소 등등 여러가지 욕설을 저한테 퍼붓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었는데 또 최근에 제이뮤직 7호님께서 요청이 들어와서 아 몰라 재밌게 재연해볼게요 라는 생각에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나는 한국 IT 개발자 출발. 미국 개발자와 일하게 됐는데 내 가방에서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주고받고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음악, 동영상, 관람에 갑자기 급폰으로 전화받고 게임까지 하는 것 보고 당신은 미래에서 왔는가 하면서 딱 실신. 미국 경력 5년차의 나름 고급 개발자와 일하게 됐는데 나 혼자 DB, CS 로직, HTML, 심지어 포토샵으로 이미지까지 편집하는 거 보고 나에게 당신의 정체는 뭔가? 우리 회사 전체가 하는 일을 혼자서 다 하고 있네. 떡 실신. 다시 실리콘밸리 업체와 몇 번인가 일하게 됐는데 처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제가 투입되어 같이 작업. 그 외 윈도우 어플리케이션도 투입. 이번엔 플렉스 프로젝트까지 또 본인 투입. 외국 업체와 아니 한국인은 순식간에 랭귀지 마스터를 하는가? 하면서 떡 실신. 이번에 영국 개발자와 일하는데 그때 프로젝트가 겹쳐서 오전 1번 프로젝트, 오후에 2번 프로젝트 투입되는 나를 보며 당신은 자아가 두 개인가? 하면서 딱 실신. 다시 영국 개발자, 자신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종이, 그림, 그리고 각종 UML 프로그램 등으로 열심히 설계하는데 저는 늘 하던 대로 코딩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복잡한 로직을 순 머리로만 혼자 코딩하고 순식간에 만들어버리자 자신의 개발 철학에 심각한 회의를 느꼈다고 너돌이. 독일의 인베디드 개발자와 같이 하드웨어, 펌웨어 개발을 하는데 독일 개발자 나름 장인정신으로 고도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개발하는데 저는 옆에 MP3 듣고 웹서핑하고 업무 전화통화까지 하면서 개발하는 거 보고 딱 실신. 근성 있다는 미국 개발자 촉박한 프로젝트에 같이 투입됐는데 미국 개발자 야근까지 하고 취직. 반면 한국 개발자는 그냥 오전 8시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 8시까지 무려 36시간 동안 엄청난 노가다로 개발해서 기간을 맞춰버린 미국 개발자 짐승 취급파. 독일 개발자 개발 중 모르는 부분이 있자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리고 관련 서적을 도서관에서 대출하고 며칠 만에 해결. 반면 나는 메신저로 창 띄워놓고 몇몇 지인들에게 물어서 수분 만에 해결하자 독일 개발자 떡 실신. 실리콘밸리의 업체 개발자는 한국 개발자가 웹사이트,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DB, 플렉스, 심지어 포토샵까지 다루는 것 보고 당신 대체 연봉이 얼마예요? 질문에 현재 환율로 2만 불도 안 된다고 하자 떡 실신. 영국 개발자와 같이 근처 놀이터 공원에 놀러가 사격장 발견. 저는 정식 사격 자세로 10발 중 8발을 만발하자 당신 정체가 뭐예요? 라고 물어봄. 2년 동안 군인이었다고 얘기하자 나보고 혹시 CIA 아니에요? 라며 떡 실신. 개발 후 산출물 작업하는데 독일 개발자 워드패드와 그림판으로 끼익끼익 대면서 힘들게 문서 작성. 옆에서 나 파워포인트, 엑셀, 능숙능란하게 화려한 스킬로 완전 브러시오 만들자 나에게 인생의 재미가 뭐냐? 라고 물어봄. 미국 개발자 급하고 여건이 안되면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지만 옆에서 컵라면 하나로 철회를 버티는 날 보고 혹시 한국에 노예제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본 영국 개발자 내가 리크드 리스크 어레이 해시코드 뭐 이런 게 있답니다. 뭐 이거 등 각종 알고리즘 자료 구조를 보지도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코딩하는 거 보고 나에게 과해줄 생각 없어?
진지하게 상담. 미국의 주장은 한국 개발자들, 미국 개발자가 일단 창고에 짐 풀라고 얘기하자 영어를 못 알아듣고 그곳에 프로젝트 룸인 줄 알고 컴퓨터 세팅에 심지어 랜선 설치한다고 천장까지 타서 프로젝트 룸으로 세팅하자. 미국 업체 떡칠신. 마지막 글엔 이런 게 있네요. 개그는 개그일 뿐 실제 저 위의 사항은 몇 가지 빼고 창작입니다. 그리고 결코 자랑하자고 쓴 글이 아니라 저도 쓰면서 짜증나고 눈물이 났습니다. 끝!